아, 진짜로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몇 킬로 빼셨어요, 도대체? 아,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을 때로 기준을 했을 때는 제가 한 18kg 정도 감량했죠. 네, 그러면 비법이 뭔지, 비결이 뭔지 좀. 일단은 예전에는 저는 다이어트를 사실 좀 많이
밝게 쳤어요? 어, 네네, 완전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확실히 다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미나 씨한테 보낼 거 이거 하나 더 해주고 아, 너무 예뻐요. 그거 이렇게 한번 결로 올려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떤 게. 아, 이거는 뜯어야 돼서, 원래는 이제 요걸로 쳤을 때, 네, 이렇게.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근데? 아, 이거 저희, 어? 잠시만요. 지금도 깨지나? 아니야, 지금 괜찮아요. 아, 네네네. 이걸,
지혜야, 내가 이런 거 몰랐잖아. 조세 언니 엄청 멋있어요. 아, 진짜. 나하고 잘 어울린대. 무슨 사이니? 연인이네. 애인 엄마라도 괜찮습니까? 진짜 맛있지? 저는 플레인이 좋은데, 저희 지인 언니는, 이거 말고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지금 IMC에 여기 저희 댓글 중에 저 친한 동생이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요리 김밥 싸? 나 김밥 싸? 김밥을 싸? 비바 컬렉션. 김밥을 싸요? 우리 지금 오이가 없는데 큰일 났네. 오이가 없어도 김밥을 한번 싸볼까요, 여러분? 단무지는 있고 얼굴에 왕뾰루지가 났어요. 여러분 이제 김밥을 한번 싸볼까요? 아, 근데 너 고수 먹지? 고수를요? 나 진짜 내가 삼합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샐러드 입 한번만 입만 가져와 주실래요, 매니저님? 네. 진짜 제가 여러분 어제 고수를 텄어요. 갖고 올게요. 이제 이렇게 먹다가 이제 남은 거를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먹는지 삼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두 개 정도. 원래 여기 오렌지나 스위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만 한번 드셔보세요. 닭가슴살 아니면 파인애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고 청포도를 올립시다. 그 다음에 고수를 이렇게 한 두 입 정도 떨어뜨려서 접사봐.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삼합이야. 오이 이름은 이게 그거예요. 뭐지? 무랄리아. 호두클럽 가시 요거 하나 있어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고수 짱이지? 약간 그 과일이 조금 상큼한 과일이랑 드시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뭐 파인애플, 뭐 귤, 오렌지 이런 거. 저희 무릎이 안 나오지는 않는데 최대한 덜 나오는 스웨팬츠인 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샐러드 이렇게 남은 거 가지고 진짜 맛있지? 맛있다. 이렇게 잎을 두 개 넣고 닭가슴살 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딸기 청포도? 청포도도 맛있을 것 같아. 청포도 넣고 아, 삶아서 계속 청포도래. 그다음에 고수를 올려서 드셔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제일 못하는 김밥을 한번 싸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저의 요리의 스승님이신 한비 어머님이 계란채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칼질 못하시는 분, 우리 또 보아 언니가 동상이랑 칼질 보고 우리가 기겁을 했죠. 응? 근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채친 칼질한 계란 지단을 팔아요. 애플워치는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단 채친 걸 팔고 그 다음에 어제 한비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사해 주신 우엉을 가지고 김밥을 한번 싸볼게요. 어우 떨려. 어우 떨려. 닭가슴살 김밥을 한번 싸보는데 누리에 맞아요. 우리 한병은 최고예요. 그래서 아 김밥이 떨리는데 제가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잘하시잖아요. 응? 잘하시잖아요. 힘이 없어요. 잠시만요.
아침에 스냅백이 하는 게 냉장고가 참 많아요. 사랑아, 언니 옆에 있어. 김밥집이 없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에요. 앞치마는 제 거 아니에요, 대표님. 김밥은 제가 못하니까 저 나름대로 쉬운 방법을 써볼게요. 제가 쉽게. 저는 초보니까 쉬운 방법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조금만. 떨려. 밥은 요만큼만, 좀만 해가지고 그냥 제 방식대로 써볼게요. 한비 어머니 김밥 라방 진짜 찐이죠, 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저 장갑 사배. 하나만 주시면. 제가 김밥은 그냥 맛배기로만.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죠, 우리. 촬영 감독 오미나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약간 스팸. 뭐라도 곁들이고 싶지. 베이컨, 이런 거라도 곁들이고 싶은데, 일단. 떨려요. 전 제 방식대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좀 뜨겁네요. 밥을 식히지 않아서. 일단 잡숴봐요. 그죠? 어떻게든. 밥을, 닭가슴살을, 아까 밥을 식빵 찢는 것처럼, 아까 닭가슴살 쪼갠 것처럼, 이렇게. 쪼개면 부끄럽네. 굉장히 많이 민망하네요, 여러분. 밥 간은 안 해요. 다이어트용이니까. 우엉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굉장히 민망합니다. 언니 웃지마! 계란을 엄청 많이 하래요. 계란을 엄청 많이. 그 다음 닭가슴살 엄청 많이.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김밥 잘 싸요 원래. 근데 지금 스승님이 앞에 계시니까 긴장돼서 그래요. 아셨죠? 오이가 없어, 오이가. 아, 오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엉 채친 거. 아, 우리 엄마가 되게 신나하셨어요. 우엉 채친 거, 어머, 이거 누가 줬니?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근데 계란 지단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단 팔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나 좀 돌려봐, 카메라. 너 지금 갑자기 부끄러워. 어떻게요? 제가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응? 부끄러워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 아니 나를 비추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대놓고 비출 거야. 얼굴만 안 나오게. 오씨. 잠깐만요. 나쁘지 않죠?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조금 살랑살랑 발라줄게요. 이제 여기 다 누가 치우나? 누가 치워야 되나?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아 근데 잘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두둥 한번 해볼게요. 뱃속에 맞아. 다 들어가니까 아, 떨렸어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괜찮죠? 괜찮은데? 밥이 조금이어야 되지. 그치? 왜냐면 우린 다이어트 하니까. 김이, 우리 집 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김밥 김이. 어, 예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김 끝이 아래로. 아,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입이 작아가지고. 행사는 30일까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쁘지? 응, 참. 바로 먹어봐. 맛있어! 맛있는데? 내 지단에는 간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는 상상으로.
오이가 있어야지 좀 아삭아삭했어. 오이가 없어. 진짜 맛있어. 예쁘죠? 퍽퍽하지 않네. 맵지? 맛있게. 한번 없을 것 같아. 다 넣었어. 저 밑에 봐봐. 아니 아니 그게 없대. 맥주 없대요. 깜짝이야. 새우 넣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 언니. 근데 목이 메일 때 혀 안에 오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촉촉함을 줬어야 했네. 왜? 웃겨?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나중에 뭐 시켜 먹으면 안 되지. 그지?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야. 앞치마는 제가 아니라 동생이 파는 거예요. 닭가슴살에 지금 머스타드 넣었어요. 머스타드. 우리 언니 날 너무 잘 알아. 김치 꺼내. 남산이 산책하러 갔죠. 어제 샐러드를 세 판을 먹었어요. 너 먹고 싶지? 아니 난 그냥 김치 좋아해서 그냥. 맛있네. 맛있다. 김치가 신의 한 수야. 김밥 하나 더 싸볼까요? 남았으니까. 그럼 자신감 있게 한 번 더. 나 자신감 업그레이드 했어 지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지? 네. 닭가슴살 라방. 닭가슴살입니다 여러분. 소프트티 바지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연휴였어요 여러분. 쉬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연휴에는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공장대도 쉬고. 여기다가 김밥에 빵꾸가 났네. 밥에 살짝 참기름이라도 좀 할까? 저희 김치 진짜 좋아해요. 저희 둘 다 그지? 우리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스타일. 좋네. 세상 좋아졌어. 지단 집 봐라. 그지? 요똥도 할 수 있게. 단무지 하나 넣어줄까? 김치. 김치를 넣어 여기다? 아니 아니.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 응. 다이어트는 끝났어. 다이어트 끝났죠. 여기다가 무광을. 아, 엄청나게. 역시 한비 어머니 무광은요. 맞아. 여러분 이거 제품화해야 됩니다. 어머니. 이거 제품하셔야 돼요. 여기서 밥은 결국 풀 역할만 한다는 걸 우리가. 또 긴장되네요. 여러분 딴 데 보고 오세요. 네, 제 딸입니다. 예. 죄송해요. 지단에 소복기 쌓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몸에 어때 참기름 이거 아까워. 또 한병원님이 알려주신 팁이 김밥 싸으시고 무거운 쪽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데가 아래로 가시고 조금 놓으시면 아유 지단이요 팔아요. 제가 설마 했겠습니까? 김밥 먹을래? 다 간다 맛있지? 부드러운데? 한 입만 먹어봐. 알았어. 조세호님의 찐팬 아니세요? 무한도전 때부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모친소부터 좋아했지. 나 나중에 남창희님을 만나게 된다 기대했는데. 이렇게 김밥 대충 만 거 아닌데요? 김밥 엄청 잘 먹었는데 잘 말았어요. 유나는 계란 지단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 네 꼭 오일 안 드셔도 땡 김치랑 드세요. 정면 보여주지 마. 정면? 어디? 어디 보여주지? 보여주지 마. 왜? 왜? 맛있지? 김치랑 먹어. 너무 많은 일 했어. 다이어트. 파김치 없냐? 어, 맛있겠다. 저 파김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우리 집 파김치 어디 갔지? 제가 이웃님한테 산 거던데 남산 다시 가져가시면 돼. 가자 나 집까지 걸어갈게. 이 파김치 기절이야. 여기가 그 한옥집 대표님이 파김치 런칭하셔가지고 파김치 샀거든요? 너 파김치 먹어? 터라? 진짜 먹어봐. 미쳤어. 그쪽. 너무 많아. 다 먹을 거야. 자 여러분 솔직하게 샐러드고 뭐시기 그냥 여기다가 파김치다가 닭가슴살 올려? 제일 맛있어. 파김치는 한옥집 거기서 샀어요. 아 진짜 파김치에다 닭가슴살 왜 이렇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게. 미쳤어. 맛이 없다고? 맛있어. 겁나 맛있지? 이제 다 먹고 샐러드로 다시 후식 먹는 거야? 응. 과일 후식. 응. 어머 어떡해. 무슨 맛이냐면 약간 보쌈 먹는 맛이에요. 그치? 너무 맛있어. 응. 너무 진짜 맛있어? 아주 진짜 맛있지? 응. 결국 나트륨. 그럼 이제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칼로리 컷이들 있어요. 저희 집엔 늘 칼로리 컷이 있습니다. 남산 가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는 남산 다시 가자. 안 되겠다. 파김치 하나 올려서 이제 그만 먹을게요. 진짜 심각하다. 너무 맛있어. 응? 배불러. 저희 배불러요. 배불러. 이거 혹시 다시 샐러드. 혹시 샐러드. 샐러드. 마지막. 샐러드. 응?
아니, 파김치가 아주 입맛을 감돌게 하네. 잠깐만, 나 좀. 진짜 맛있어, 파김치. 게다가. 여러분, 닭가슴살 사시고, 파김치 사세요. 진짜 맛있어. 아, 이제 진짜 그만 물 먹고. 입을 헹굴게요. 밥은 적게 넣었어요. 밥은 그냥 끝에 풀 역할 할 정도만 넣었습니다. 아, 반성해야겠다. 주인공은 닭가슴살인데 갑자기 두 개기 정도 돼서 파김치 사시라고. 여러분 괜찮아요. 뭔지 알아요? 우리한테는 칼로리 컷이 있어요. 이거 드시면 돼요. 이거 칼로리 컷을 드시면 되죠. 뭐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먹은 거 다 0칼로리예요. 이제 저는 이거 먹었잖아요. 잘 거예요. 콤부차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아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깨방정이었죠? 칼로리 거는 메타 그린 슬림입니다. 닭가슴살 사는 이거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근데 샐러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좌표는 쿠팡 아니면 마켓컬리. 주인공은 저 오늘 2시간 걷고 왔어요. 네, 2시간 걷고 와가지고 대답 뭘 해드릴까요? 못 봤어요 질문을.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다는 선입견이 저한테도 완전 깨진 제품이니까 확실히 좀 약간 이제 포크 아까 알려드렸어요. 저희가 사브레라고 알려드렸어요. 구매대행에서 샀어요, 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좀 건강하고 그치 조금 라이트하게 드실 때 사실 매일 삼시세끼는 샐러드는 못 먹고 저는 점심은 그냥 정상식 먹고 저녁에만 약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언니 노란 봉지가 머스타드고 파란 봉지가 플레인인데 저는 파란 봉지가 맛있고 머스타드는 현정 언니가 맛있대요. 저 포크 알려드렸다니까요. 사브레라고 계속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플레인이랑 근데 머스타드나 간이 그렇게 세거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저는 플레인. 근데 현정 언니 이제 한병 언니는 머스타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지금 김밥이든 샐러드든 전혀 그지 괴리감이 없이 그냥 잘 어울리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시간 또 걷고 올게요. 세인트랑 꼭 폰케이스는 지금 진행 예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걸이 있죠. 브로치 있죠. 뭐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 닭가슴살은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판매 수량을 빼고 나서. 왜냐면 일단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놀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우씨가 진짜 운동 그렇게 하시면서 식단 하셔가지고 몸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라도 집에 이제 쿠팡이츠 좀 끊으려고요 당분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대체 음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약간 그런 수단으로 조금 닭가슴살? 근데 닭가슴살로도 할 수 있는 요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꼭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칼로리도 확 줄이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처음부터 식단을 스파르타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약간 좀 그지 점점 좀 약간 좀 과도 있게 하시는 게 오래 롱런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결국 다이어트 70%는 다이어트의 70%는 진짜 식단이에요. 음식 드시는 거 확 줄이시고 술 끊으셔야 되고 그러셔야지만 진짜 효과가 있으니까.
언니 근데 둘 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 파김치 같은 거 꺼내놓으시면 진짜 큰일 나고 닭가슴살은 제가 그 링크 해놨어요. 제 프로필에. 그래서 음식 만드는 영상 좀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운동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지금은 운동을 좀 많이 못하니까 확실히 군살이 쪄요. 이게 나이 들면 군살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군살이 찌니까. 바이미나가 아니라 조세호님께서 만드신 제품을 제가 영광스럽게도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저희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한 가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꼭 가셔서 구매 한번 해주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배불러. 이게 지금 샐러드를 배부르게 잘 먹었네? 근데 음식을 남기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여기 앞에 되게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왕서방처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오픈해 있어요. 제 프로필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뿅!